금강산 49제 천도제 제13회차 서기공입니다. 명욕일야진 급시각을 여기요 세간지 비상막혹다명중이 일어나 목숨은 밤낮으로 줄어드나니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야 하리라. 세간의 이치는 덧없는 것이니 미혹하여 어둠 속에 떨어지지 마라. 지난 시간에는요, 보공양지는 제문 또 반야심경 일부분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지 824페이지 반야심경과 성복 제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신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승양미족범무한 예내지 무희식계 그러므로 공가운대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눈기코여 문뜻도 색소리냄새 맛 감촉법 없고 눈에 세계도 없고 내지 의식에 세계도 없으며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인문 무명도 없고 무명이다 함도 없고 늙고 죽고 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이무소득고 보리 살다의 받냐 바라밀다 고심무가해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 살타는 바냐 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을 없애느니 라문가예 고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구역 열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멀리 잘못된 생각을 여의어 마침내 열반을 이루은 나니 삼세제불의 반야 바라밀다 고드간욕따라 삼맥삼보리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아인용따라 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시대 명주시무 상주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그러므로 알라바냐 바라밀다는 그게 신비한 주문이고 그게 밝은 주문이고 더이 상 없이 높은 주문이며 가장 보편타당한 주문으로는 일체의 고통을 없애주느니라 진실불어 고설받냐 바라밀다 조즉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 이제 바라 승 제무이지 사바하 진실하여 헛되지 않음으로 바냐 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나니 주문은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서 깨다 흐름을 성취하시 다음은
성복 제문인데요. 상제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있는 제문이죠. 유세차 무년허리소사 모등근이 약식 다유지천 감소고 화상지족 순직지 자감실 섬호모망극 봉심 웅혈근이 박전구혼 보교사 일생 동안 돌고 돌았지만 아직 한 걸음조차 옮긴 바도 없네. 본래부터 그 자리는 천지 이전의 것이었네. 본래 자리 찾으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금강생 49제 천도제 제 13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